안녕하세요, 곰곰이 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피소드 20을 클리어하고 나서 유빙지대를 지나 작은 가지의 둥지에서 진입 가능한 메모리얼 던전 죽지 않는 자, 즉 라스간드 공략법 영상입니다. 라스간드는 장비가 좋다면 환영과 본체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본체만 끌어와 딜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딜이 약간 부족하면 잠시 뒤로 빼서 환영과 본체를 떨어뜨리고 다시 폭딜을 넣고요. 라스간드는 불사형의 독속성이므로 엔컨토 카드가 장착된 투구와 속성 컨버터를 이용해서 딜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딜 증루가 가능하려면 최소 수십억대는 장비들을 둘둘 해야 가능하므로 장비가 설화, 글레이시아 이 정도의 다소 저렴한 국민 세팅으로 잡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스간드를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라스간드 이제 딜찍노 하는 요령은 되게 간단해요. 분신하고 환영의 그 거리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딜찍노 해서 잡으면 되니까 그런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딜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섀도우크로스가 딜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세비지 같은 경우는 0.7초 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분신 커지면은 한 방에 간다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쉐크가 데미지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 데미지가 그러면 한 700만 정도 나오면 딱 괜찮지 않나? 잠깐, 700만이면 1초당 딜이 7321. 아, 700만 나오면 안 되네. 한 650만 정도 나와야 되겠네. 600만 정도. 아, 크리가, 크리가 되게 높네요. 그러네요. 크리가 과크리네요. 그래서 이제 환영은 저쪽에 몰아놨잖아요. 그러면 본체를 끌고 옵니다. 본체를 끌고 오고 독약 정도는 먹어야 되겠죠? 혹시나 하나 먹고 세비지 임팩트 쳐볼게요. 4700만. 아, 4700만이 아니고 이제 4700만인데 10분의 1 들어가니까 470만이야 이거는 좀 모자라. 그럼 섀도우 익시드를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거 섀도우 익시드래. 섀도우 익시드는 썼고 클로킹 익시드를 써버렸네. 단축해 헷갈리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6000만. 6000만이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높이려면은 어떻게 할까? 화컨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화컨은 안 가져왔다. 그러면 독초를 쓰면은 데미지 한번 볼게요. 독초. 이게 7000만 넘으면 안 돼요. 7000만으로 두 대 때리면 분신 바로 소환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일단 포션으로 다시 바꾸고, 그러면은 포텐트 배너 한번 써볼게요. 요정 6600만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6000만. 어우, 아파. 물약이 버틸려나 모르겠다. 6600만. 그러면 638, 1800만이잖아요? 2초당 데미지가 쉐크는 0.7초니까 0.7초에 때리니까 2초당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요? 2000만이 안 들어가죠? 2000만이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6318에다가 1800만에다가 이 정도 딜이면은 제가 볼 때 한 4분 정도면 잡을 것 같은데, 나 4분 잡을 물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끈적이는 마다 인던 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따 라스간드만 잡고 이러면은 2000만이 안 넘기잖아요. 계속 이 딜로 패시면 돼요. 그러면 딜이 안 나오면 엔컨터 카드가 장착된 중단을 써주시고, 그래도 딜이 좀 모자른다 그러면 화속성 컨버터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딜컷을 이렇게 맞춰도 이게 3-4분이 걸려요. 딜컷을 진짜 빠듯하게 맞추면 한 3분 정도. 좀 어중간하게 좀 모자른 딜이다 그러면 5분 6분 걸립니다. 좀 라스간드 잡을 때 물약 소비도 많고, 얘도 워낙 거지라서 중력붕괴 너무 피가 많이 달아가지고. 제가 매크로마우스가 없거든요. 매크로마우스 쓰시는 분들은 그나마 매크로 찍어놓고 물약 컨트롤만 좀 하시면 되거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매크로 안 쓰다 보니까 좀 지겨워요. 3분 동안 쳐야 되니까. 카디 버프 되면은 바로 분신 소환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킬의 쿨타임을 좀 알고 내가 연사 속도를 좀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초당 단위로 했을 때 1000만 데미지가 넘지 않게. 660만이니까 0.7초잖아요. 0.7초면은
2초당 거의 3번 때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2초에 3번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2초에 3번 때리는데 6,3,18 하면 1,800만 나누기 2 하면은 안 넘잖아요. 900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딜이 좀 무난하다는 거죠. 네, 토막난 토끼님 어서오세요. 이 정도 딜이면 무난하게 한 3-4분 있으면 잡을 것 같아요. 딜이 낮아졌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섀도우 기드가 빠졌어. 오케이. 딜이 제가 체크로 한 500만 딜로 잡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600만 나오잖아. 660만. 500만 딜로 잡으니까 그때 한 7분 걸렸나? 이게 딜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잡혔죠? 잡았습니다.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딜 조절을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잡히는 거지. 딜이 만약에 500만, 400만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나오면은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깰 때는 얘가 드랍률 적용이 됩니다. 얘는 상자 형태가 아니고 타격 형태라서. 옛날에 그 공성맵, 공성맵 상자 깔 때 풍선껌 먹고 가면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드랍률 장비를 바꿔주고 드랍률 올려주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깨주면은 피키독이 많이 나와요. 이거 드랍률 장비 안 끼고 하니까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대화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딜이 높으려면 아예 높아야 되고 낮으려면은 딱 적정선 초당 천막. 멸하격 일단 라스간드 숫자를 보셔야 돼요. 라스간드를 잡을 때 숫자를 보시고 내가 라스간드한테 멸하격은 보통 한 두 번 정도 콤보 넣을 수 있잖아요. 1초에 그러면 멸하격 데미지가 두 번 쳤을 때 한 500만 정도. 그러니까 멸하격이 들어갈 때 한 500만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멸마지아 같은 거 데미지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한 450만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 딜을 맞춰주셔야 돼요. 뭘로? 이거 딜 조절할 때 쓰시는 건 이제 독속성 추가 데미지가 있는 엔컨터 카드. 또 그 버프 있죠. 인퀴지터, 강인한 신념, 신실한 신념, 굳건한 신념, 그리고 점멸, 반, 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시는 거죠. 라스간드한테 내가 정확하게 딜을 얼마 낼 수 있는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 독속성이기 때문에 컨버터, 속성 컨버터를 먹으면 또 데미지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딜 조절을 해서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라스간드 잡는 요령은 다들 알고 계신데 그냥 딜 찍누로 잡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딜 조절해서 잡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라스간드 카드 한번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스카드 득하셔서 재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